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이 청문회에서 장시호의 위증과 증거 조작의 구체적 사례를 좀 밝혀라.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조롱하면서 마치 장시호가 무혐의가 난 것처럼 헛소리를 해대면서 민주당 애들한테 그랬잖아, 그 위원들에게. 아니, 니네들 장시호 위증과 증거 조작의 이 구체적 사례를 좀 밝혀라. 그렇게 민주당에게 욕을 했잖아요. 내가 내 피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국민들이 다 봤단 말이야. 국민의힘 당에서 민주당 공격하는 거를. 증거 있어, 니들? 장시호가 위증했다라는 거? 그리고 증거 조작의 구체적인 거를 좀 밝혀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된다, 니네들이 민주당 애들이 그거를 입증을 하고 밝히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했어요. 다 들으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유상범, 장동혁, 그리고 국민의힘당 당대표를 하고 있는 한동훈, 범죄를 은폐하려는 이 문재인 세력과 결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입증하려면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재수사, 재검토. 니들이 얘기했잖아.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변희재와 최소원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다, 그리고 촛불의 정당성이다, 이게 두려우면 나 그거 안 할게. 탄핵 말고 탄핵 이후에 조작 검사들이 조작했던 그런 것들만 얘기할게. 장시호, 김영철 간의 모의 위증교사, 위증한 거에 대해서만 내가 피해 당사자고 핵심 증인으로 나가서 그것만 얘기해 줄게. 그래도 증인 채택을 안 하고 범죄를 은폐한 놈이 청청내를 비롯한 문재인 세력들, 그 눈치를 보고 또 김승원, 서용교, 전현희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은폐를 했죠. 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내가 했잖아. 아니면 나를 고소해. 내가 허위사실이라면. 니네들 다 갖고 있잖아, 임마. 박지원이 니는 니가 달라고 했잖아. 뭐 김승원 간사도 그렇고 전현희도 그렇고 다 니들이 달래서 증거를 가지고 갔는데도 민주당 좌파 지지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때 당시 불륜 이런 건요, 불륜 입증하기도 힘들고요. 그건 검찰개혁이 안 돼요. 단 김영철 검사의 그게 입증이 된들 김영철 검사 한 명의, 장시호 한 명의 범죄 사실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이 조작 검사들의 만행, 조작 증거들을 다 이 보수 진영에서 소수의 이 진실투쟁가들이 밝혀놨고 그거를 알고 있어요, 저들도. 그래서 서용교, 무슨 뭐 박지원, 전현 이런 애들이 변희재에게 전화해서 다 받아갔어요, 증거. 자, 그러면 얼마나 편해. 무슨 질의해갖고 막 뭐 누구 불러 이럴 필요도 없잖아. 역대 대한민국 청문회 중에 이렇게 쉬운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8년 동안 밝힌 조작 증거들을, 팩트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질문만 하면 돼. 거짓말해? 그러면 판결문도 줬잖아. 위증 판결문까지. 장시호와 장시호를 수사한 수사기관, 특검, 니들 다 거짓말이야. 위증 판결문까지 줬잖아. 그런데도 안 한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되려 범죄를 은폐했죠. 좌파 국민들이든 보수 국민, 전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것들이. 정청래를 비롯한 좌우 법사위 위원들이. 자, 그러면 유상범, 장동혁이라는 국민의힘당 상대 진영 의원들이 조롱하듯이 질문했잖아. 너네 증거 있어? 조작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봐. 너네들이 만약에 밝히면, 입증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전면적으로 검토해볼게. 이랬는데도 민주당 애들 단 한 명도 이거 꺼내질 못해. 숙여놓고 발발발 떨어. 그러면 좌파 국민들은 정청래, 박지원, 또 이 김승원, 서용교, 전현희 이런 애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 돼? 아유, 잘했어 그래도. 이래야 돼? 여러분들 다 속인 건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는 김승원 간사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런 분 없다라고 칭찬했잖아. 8년 동안 어느 정치인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튀어나와서 발언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분도 역시 깨갱했다. 자, 아무튼 범죄를 지금 결론적으로 은폐를 했어요, 좌우가. 이 청문회에서 법사위원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이죠. 대표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잘 들어. 너 당대표 됐지? 대표가 되면 권력도 생기는 거지만 책임도 부여가 되는 거야. 자, 니네 졸개들이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민주당을 조롱하는 건 좋아. 생각 없는 보수 지지층들은 또 환호했겠지. 유상범 잘한다. 장동혁이 잘한다. 그랬겠죠. 장시호랑 김영철의 범죄가 다 드러나는데 알면서도 지가 검사 출신이라고 또 이거를 은폐해요. 마치 무혐의가 난 것 마냥. 무슨 죄가 있니?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게 법이냐? 언론 애들이 판사냐?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는 장시호가 거짓말을 한 거야. 영철이 오빠가 좋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권력에 빌붙어 있는지. 근데 수사 중이에 아직까지 피의자로 장시호는. 무혐의가 난 게 없어요. 근데 언론에서 무혐의가 난 것처럼 보도를 쓱 해. 그거를 검사 출신의 이 국민의힘 당의 유상범은 마치 언론의 보도가 팩트인 양, 공수처 수사가 종결이 났는 양, 김영철과 장시호가 무죄인 양 이렇게 떠들어대고 자빠졌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호도하고 우롱하는 겁니까? 좌우가 똑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당 당대표는 한동훈이니까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유상범과 장동혁이 한 번도 아니고 장시호의 위증과 증거 조작을 입증하라고 조롱을 했지 민주당 애들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밝혀라.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입증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랬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애들은 깨갱 아무 말도 안 했어. 증거 있어? 그런데도 증거를 들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상입니까 이게? 자, 니들이 분명히 얘기했지. 장시호의 위증과 증거 조작이 구체적 사례가 입증이 된다, 밝혀지면, 그게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랬지? 잘 들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조작한 게 엄청나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뭐 태블릿 신규 계약서부터 심지어는 포렌식에 대한 과학적인 조작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4년 넘게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면서 얘기했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 태블릿 PC를 최소한 걸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온갖 조작들을 해요. 근데 이미 그 태블릿 PC의 원 주인은 따로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최소한 것으로 둔갑을 시키려면 그 안에 있는 원 주인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핵심 내용들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포렌식을 했을 때 다 나오잖아. 최소한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특검이 악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범죄자들이 쓸 법한 ADB라는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요거를 이렇게 태블릿에 연결해서 원주인에 있었던 흔적들은 다 지우고 최소원 씨 거라고 입증할 만한 조작된 증거들을 심어넣는 거지. 사이버 포렌식 협회에서 이 자체로만으로도 이 검찰은 구속사유가 된다. 상식적이잖아. 날짜를 보시면 2017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한 20일 동안 ADB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 겁니다. 구동이 된 거를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J태블릿, 그러니까 장시호가 제출한 이 태블릿 PC를 불법적으로 구동하다가 사진에 찍힌 특검의 관계자입니다. 요게 이제 뭐 강백신이 아니냐 말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 특검이 한 10대명 되더라도 핵심적인 특검의 조작범들이 누굽니까? 이러면 특검 수사팀의 윤석열, 그리고 바로 밑에 행동대장 한동훈, 그리고 김영철, 강백신, 박주성 대여섯 명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장시호 태블릿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 PC가 봉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뜯으면 안 돼. 근데 이걸 뜯은 거야. 날짜를 보시면 1월 25일. 겹치죠?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조작을 하기 위한 불법적인 ADB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데 요 사이에 있는 거죠. 1월 25일이면 요때 찍힌 거예요. 그럼 요자가 조작범일 수도 있고 또 이자가 밀봉이 돼 있는 태블릿 PC를 절대 뜯으면 안 되는데 뜯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승원 판사 출신 간사가, 법사위 간사잖아. 야, 놀래 자빠진 거야. 그냥 우리가 대충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야. 특검이 봉인돼 있는 태블릿 PC를 지들 마음대로 뜯어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다가 찍힌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깜짝 놀라서 삭제를 한 거야. 근데 이게 포렌식으로 복원이 됐어.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포렌식으로 ADB 프로그램을 써서 복원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심을 건 심고 뺄 건 빼고 했는데 몇 가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100% 얘네들이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다 숨겨진 게 아니라 튀어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조작 증거 중에 25일날 ADB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부랴부랴 삭제를 했는데 이게 복원된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원 주인 장시호 거라고 떠들어댔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규철 특검보 특검사 4팀의 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들고 나왔고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얘가. 이거 최소원 거다. 최소원의 조카가 제출한 이 태블릿 PC는 원주인이 따로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들끼리는 이제 조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최소원 거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지. 어떻게? 얘네들 놀리는 당시에 최소원 씨의 핸드폰을 압수를 했는데 여러 대를. 잠금 설정이 다 L자로 되어 있더라. 근데 이 태블릿 PC도 L자다. 그러므로 최소원 거다. 이런 논리로 대놓고 전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 브리핑을 했던 놈이 이놈이고 조작을 했던 놈은 특검사 4팀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아까 ADB 프로그램 썼다 그랬죠? 요거 원래 L자 패턴은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심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원 주인의 잠금 패턴이 원래 지문입니다. 지문. 이게 포렌식에 나온 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쟤네들은 ADB 프로그램을 써서 이런 이걸 써가지고 복원이 안 되게끔 했지만 요것도 튀어나오고 요것도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규철 특검보가 여러분들 전 국민을 속였을 때 이거 최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압수한 적 없습니다. 압수한 핸드폰도 없어. 압수한 적도 없고 그냥 통으로 속인 거예요. 전 국민을. 근데 포렌식을 보니까 요거 이 원 주인의 지문으로 설정이 돼 있던 거를 최소한 걸로 둔갑하기 위해서 이 지문을 날려버립니다. ADB 구동을 해가지고 불법 프로그램을 날려. 이건 검사들이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를 하나 초빙을 했겠지.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새로운 걸 집어넣고 빼려면 이거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조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니도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빨리 자백해. 검사가 직접 하지 못할 거예요. 검사가 시켜서 한 거지. 이거를 검사들이 뭘 알아. 계약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 위조도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삭제하고 JTBC가 최초로 보도한 L자 패턴과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여기다가 지문을 빼고 원주인의 지문 설정을 빼고 L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L자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팩트예요. 포렌식에 나온 건데 이걸 삭제하고 새로운 거를 집어넣었다는 포렌식에서 나오는 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 몇 분에 이게 삭제가 됐고 L자 패턴이 심어졌다는 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L자 패턴을 어떻게 심었냐면 총 3번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L자 패턴이 딱 심어지는데 성공을 한 거야. JTBC 거는 제1 태블릿 PC고 두 번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압수 직후인 2017년 1월 5일 2시 55분에 이렇게 L자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이 지문에서. 이게 원래 원 주인 거거든. 이걸 날려버리고 1월 5일 오후 2시 55분에 L자로 패턴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것도 포렌식에 나온 거거든요. 아까 1월 5일은 뭐냐면 이 태블릿을 압수한 당일.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 태블릿 PC를 들고 있을 때부터 모든 조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까 그 지문에 나와 있던 원 주인 그분이 누구냐면 최소원 씨의 회계비서입니다. 회계비서. 예를 들면 최소원 씨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지출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그만 사업체를 갖고 있어도 자영업 뭐 족발집을 하던 갈비집을 하던 본인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회계를 맡기잖아요. 기장료 내면서. 그 이제 담당 회계 비서가 안 모 씨인데 이분의 태블릿 PC예요. 그래서 지금 번호를 보시면 이것도 포렌식이 나온 건데 요거를 싹 다 특검에서 은폐를 해요.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여러 방면의 조작들을 제가 다 방송에 달아놨지만 요거 같은 것도 포렌식에 의해서 나온 거야. 왜 세상에 나왔느냐. 당시에는 검찰이 최소권을 덮어쓰기 위해서 안모 씨의 자료를 ADB 프로그램 이용해서 싹 다 삭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번호도 보시면요. 핸드폰을 요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뭐 결합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 안모 씨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묶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여기 보시면 9233. 이게 휴대폰과 이 태블릿 PC의 끝번호가 똑같아요. 9233으로 같이 묶은 거야. 그래서 요금 할인 혜택을 보려고. 그리고 뭐 호호정 이 이메일이 뭐 특검에서는 그냥 완전히 국민들을 알로 보고 최소원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메일이 이게 호호정
네이버.com 모두 최서원이 사용했다.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메일이 있어. 메일을 남들한테 공유해서 막 같이 씁니까? 안모 씨의 개인 메일 계정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이 자백도 다 있어요. 또 개통도 이분이 다 하고. 그리고 웃긴 게 특검에서는 이 직원이니까 최소원이 같이 가서 개통을 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개통할 때 최소원 씨는 한국에 없었어요. 독일에 있었어. 무슨 소리를 해. 싹 다 거짓말이고 최소원 것으로 막 다 둔갑을 한 거예요. 그냥 막 우긴 거야. 요것도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죠. 장시호가 최소원 씨의 집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올 때 찍힌 CCTV가 있다. 이걸 8년 동안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제출을 했어요. 얘네들은요, 법원에 뭐 재판부든 뭐 판사 말 안 들어. 하라 그래도 안 해. 8년 만에 제출한 게 이겁니다. 이게 장시호입니까? 이거를 특검 애들은 이걸 이렇게 장시호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를 재판부에 법정에 갖다 내는 놈들이 이 특검 애들이에요. 이게 장시호래요. 이게 장시호입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내가 뭐 몇 번 보니까 알지만 그냥 이거 없이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사람이야? 뭐야? 먹지야? 이거를 장시호라고 내미니까 재판부에서 어처구니가 없어 하잖아. 이게 어딜 봐도 장시호냐. 장시호를 입증할 만한, 장시호라고 다 알 수 있는 CCTV를 제공해라. 원본을 제공하던가 제출하던가. 그랬더니 요것만 딱 던져놓고 이게 장시호라고만 빠다빠다 우기다가 재판부가 다른 거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 안 해요 또. 언제 제출할지 몰라. 또 8년이 걸릴지 80년이 걸릴지. 이런 짓거리라는 게 이 특검이에요. 장시호의 위증은요, 법적으로 다 판결이 나서 판결문까지 있는 상태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에게 준 상태입니다. 뭐 증거들이야 차고 넘치죠. 국민의힘당 니들 책임져야 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라는 거, 민주당 애들하고 니네들이 공모해갖고 국민들을 속일 순 있지만 보수정의 대다수의 인사들이 지금 너네들 때려잡겠다고 성명서 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예, 얘기가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예, 얘기가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예, 얘기가 예. 저는 예, 예. 사재인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 새끼들 가서 예.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바꿔버려. 전부. 예, 탈락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어?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어?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예.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예. 당을 바꿔버리자니까.